자, 사회 소리. 자, 아직 집합반은 안 끝났어요, 그죠? 오늘 어깨가 좀 편하네. 어깨가 좀 아팠는데. 자, 96번. 자, 봤더니 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로 지정되어 있냐면은 일단 3개로 지정되어 있고요. 근데 원소의 종류는 안 나왔어, 그지? 근데, 조건이 뭐냐면 A 집합은 B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고 B 집합은 다시 X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거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뿐만 B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네, 부분 집합의 종류를 나열해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X 집합은 원소 3개니까 원소 종류 안 나왔어, 그지? 우리가 지정해 A, B, C를 지정하든 X1, X2, X3를 지정하든 이렇게 지정해 보자. 이렇게 원소가 있다 생각해봐. X1, X2, X3 전부 다른 원소야. 자, 이때 그럼 B집합이 먼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B집합을 기점으로 만들게, 기준을. 그럼 B집합은 X집합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럼 여기 부분집합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총 8개가 나와, 그치? 근데 문제는 8개를 다 나열해서 생각해봐도 좋을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B집합이 제 원소개수가 제일 작을 때가 부분집합일 때야. 그 다음 한 개짜리, 그 다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경우를 네 종류만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B집합이 만약에 원소 0개로 이루어진 공집합이야,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그럼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공집합이면 당연히 A집합은 공집합일 수밖에 없어, 그치? B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A도 공집합이니까 얘가 한 개밖에 안 나와. 공집합, 덤마 공집합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B집합의 원소개수가 이제 한 개야, 한 개. 한 개인 경우를 한번 나열해봐. 그 다음에 이제 B집합의 개수가, 원소개수가 두 개인 경우. 네 번째는 이제 B집합의 원소개수가 네, 마지막 세 개짜리인 경우. 세 개짜리는 결국 3등이라는 경우네. 그래서 X집합과 같은 경우니까. 그러면 이거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경우는 우리는 세 종류를 나눠볼 수 있거든?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얘를 들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B집합이 원소 하나를 이루어졌어, 그지? 그럼 얘가 원소 하나짜리 되었으니까 그럼 A집합은 당연히 예, E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공집합과의 자기 자신인가 몇 개밖에 안 나오냐? 두 개밖에 안 나와. A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본 거야.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집합을 예를 들어봤으니까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올지를 알아보면 돼. 그럼 B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세 종류가 있단 말이야. 원소의 개수가 2번도 있고 X2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X3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올까? 예,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몇 개가 될까? 순서상이 6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 원소개수가 두 개짜리야. 두 개짜리면 B집합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X1과 X2로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치? 그럼 B집합, 자, 부분집합 자기 맞고요. A집합의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원소개수가 두 개짜리 부분집합이니까 네 개가 나올 거야, 그치? 공집합의 집합 X1에 집합 X2에 집합 X1, 2. X1과 X2가 다 이루어진 집합. 그치? 그럼 이런 게 몇 가지가 나오냐? 네 가지가 나오지. 네 개가 되겠지. 그런데 거기에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냐? 원소의 수를 두 가지를 골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1, X2와 X1, X3와 X2, X3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서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 12가지, 개, 12개.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그치? 네. 제일 마지막. 자, 얘는 B집합이 어떻게 해서 3개짜리니까 B집합은 뭐일 수밖에 없어? 예, 얘랑 똑같은 집합일 수밖에 없어. X집합하고 같은 집합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A집합은 몇 개가 되냐면은 예, 요거에 대한 부분집합이니까 총 8개가 나오겠지, 그치? 예, 그러면 이건 가지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그치? 그러면은 얘는 8개니까 경우의 수는 이것만 더하면 되겠는데, 예, 그러면은 얘랑 한 가지, 얘는 여섯 가지, 열두 가지, 여덟 가지, 그러니까 따라서 스물일곱 가지 이렇게 돼서 맞지. 네. 됐죠? 경우를 안 놓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였어요. 네. 자, 이거 96번.
태어난 특혜. 만약에 지금 아까 질문 나온 거 있었는데 질문 나온 번호 외에 본인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다 체크해서 물어봐야겠지? X스팟에 있는 모든 언더역을 썸의 앞자를 써서 SX라고 표현했고, 자, A스팟은 언더의 종류가 현재 다섯 종류 A, B, C, D가 있어. 그치? 자, B스팟은 이 H스팟이 갖고 있는 언더에다가 상수 K를 더하는 값이거든.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마지막으로 E 더하기 K. 이렇게 원서 다섯 가지가 이루어졌어. 조건이 근데 가나다 세 조건이 있네. 자, 가의 조건부터 볼게요. 가의 조건은 A 집합에 갖고 있는 모든 원서의 합이 얼마란 얘기니까? 37이라는 얘기니까 이걸 지금 식으로 나열해보자. A, B, C, D, E를 전부 다 더한 합의 형태가 얼마가 됐다? 37이 되었다. 자, 그다음 나 조건 볼게요. 자, 얘는 A차 B, A차 B의 종류가 자, 2,4, 9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우린 이걸 알 수 있죠. 여기다 S자로 붙이게 되면은 이 원서들의 합이기 때문에 2,4, 9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15가 나온다, 그치? 이 정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을 봤더니, S, A와 B, 합집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서들의 합이 얼마로 나왔다? 네, 92로 나왔다. 됐죠? 그러면은 이걸 벤다그램을 잠깐 그려볼까? 자, 여기를 SL이라고 볼게. 여기를 SP라고 보자. 그럼 일단은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언더들의 합이 37이고, 그 다음에 차집합에만 들어가 있는 모든 언더들의 합이 15거든? 그럼 여기 15를 표현할게. 그러면은 여기 A집합에 있는 모든 언더들의 합이 37이니까 37에서 15를 빼면 교집합에서의 합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22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 합집합의 언더의 합이 92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우리 S, B차 A도 갈 수 있겠네. 그치? 예.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니까, 92라고 하는 값은 전체 다 합친 거야. 여기랑 합친 거니까, 15 더하기 22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이걸 더한 거야. 그치? 그럼 요 부분만 들어가면 합도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예, 그럼 S, B차 A 값을 몇이냐면은 92에서, 자, 두 개 더하면 37인가 37 뺀 거. 그치? 예, 그러면 55가 나오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여기가 55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55가 나오겠네. 그치?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상수 K 값을 구하는데 K 값에, 자, K 형태는 지금 비집합에 없는 원소들의 합이거든. 그럼 S, B라고 하는 거는 얼마입니까? 이 원소 다 더한 거니까. A부터 별별별별해가지고 2까지 전부 다 더한 다음에 K가 몇 번 더해져? 5번 더해진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 합이 얼마 나왔어? 여기가 아까 37이었고, 얘가 37이었고, 예. 플러스 그다음 5K가 되었고, 그 합의 형태가 바로 22 더하기 55가 나왔다지? 그러면 77이니까. 결국에 여기 5K를 할 수 있죠. 그죠? 5K 값이 얼마니까? 예, 77에서 예, 37을 뺐으니까 40. 우리는 K값이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알겠지? 먼저 윤석이 됐죠? 표정을 찍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준혁이 또 자는구나. 얘들아, 132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자. 확실히 근데 월수금방보다는 좀 질문이 덜하네. 128번? 아, 128번 있었구나. 128번. 놓치면 얘기해줘요. 128번. 정석은 이제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개념 정리할 때 필요하거든. 물론 선생님이 창을 띄워놓는데, 그 너네가 책으로 보는 게 낫지.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나쁘지 않아요. 무겁지 않으니까. 자, 128번. 자, 지금 질문이 혹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뭐 해도 된다? 정석이랑 자이토리 보고 명제 잠깐 예습하고 있어야 돼. 뭐, 기본문제하고 아니면 연습문제 중에 그 설명이 중요했다라고 했던 문제 표시한 거, 그런 거 좀 풀고 있어도 상관없어. 자, 전체 집합이 지금 원소가 8개야. 1, 2, 3, 4,
자, 5, 6, 7, 8. 자, A 스팟은 언수의 종류가 두 가지, 1과 2로 이루어졌고, B 스팟은 언수의 개수가 세 가지, 3, 5, 8로 이루어졌어. 두 스팟은 공명인 요소가 일단 없어. 선호도인 관계할. 자, 근데 조건이 뭐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X A의 시계 값이 X 차 B의 값과 같대. 이 조건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묻고 있어 지금. 됐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은 X 집합이 뭔지 몰라. 이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니까 모르는데 이 A 집합하고 B 집합은 알고 있거든. 그럼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A 집합하고 X 집합하고 얘를 합쳤어. 1과 2를 써보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자, 그것이 X집합에서 뭐를 빼고란 것 같다? 여기서 358을 빼고란 똑같아. 그럼 X집합이 가져야 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보자. 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경우에서는 한두 가지만 나온 건 아닐 텐데, 그지? 그러면 X집합과 1, 2를 합쳤어. 그치? 그럼 여기 결과물에 뭐가 들어가? 1과 2가 들어가. 그치? 자, 생각해봐. 그 다음에 X집합에서 358을 뺐거든? 그럼 요 집합에는 절대로 뭐가 없어. 358이라는 원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좌변과 우변을 각각 구분해봤어. 그러면 X집합과 1,2를 합쳐서 1,2가 나왔고 여기는 절대로 X집합에서 얘를 뺐거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대. 그치?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1,2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1,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해돼요? 좌변에 1, 2가 있으니까 우변에도 당연히 1, 2가 있어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1, 2라는 원소가 없잖아? 그럼 X집합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원소 중에 1, 2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과 2라는 원소는 반드시 어디에? X집합에 들어가야 돼. X집합에 포함이 돼야지 맞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우변을 잘 봤어. 우변에는 지금 3, 5, 8이라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그럼 좌변에도 반드시 무슨 원소는 없어야 돼? 여기도 3, 5, 8이라는 원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X집합과 얘가 합쳐서 3, 5, 8이 없다는 얘기는 X집합에는 뭐는 없다? 3, 5, 8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 그치? 그 조건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3, 5, 8로 이루어진 원소는 절대로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된다? 예, X집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집합이 이 안에서 설정이 되는 거야. 자, 1과 2라는 원소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5, 8은 있으면 안 돼. 그치? 예, 그럼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우리는 그 해당되는 원소를 지우고 남는 걸 생각한다 그랬어. 그치? 예, 그게 바로 원소 세 가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X집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2의 상승계가 된다는 얘기야. 8개가 상승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대형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암묵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네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원소를 직접 한번 날려봤고 합친 집합을 한번 떠봤고 그 다음에 X집합에서 얘를 뺀 걸 한번 날려봤어. 그러니까 왼쪽에서 한번 풀어보고 오른쪽에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치? 예. 이 집합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358이 있으면 안 돼. 그럼 X집합에는 당연히 358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드시 좌변법에는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1이라는 원소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1이라는 원소가 있으려면은 X집합에는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왼쪽 오른쪽을 한 번씩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 태연아, 지금 128번까지는 개별적으로 질문, 이거 공통적인 질문 외에 다른 거 없니? 예, 그러면 좀 이따 혹시 모르니까 개별적인 질문 있으면 따로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132번 가볼게요. 자, 132번을 별표 하나 치자. 준혁이는 왜 가만히 있다가 칠판 소음만을 자냐? 재미없게 해서요. 새끼야. 대답도 안 하는 놈이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냐? 대답을 같이 해야지. 자, A 집합 보자. 자,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야. A 집합은 원소가 3, 4, 5, 6, 7이야.
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보자. X집합은 일단 원소가 두 개가 아닌 두 개 이상이라고 했거든?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X집합은 당연히 A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여기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했거든? 이 안에 생각하면 될 거야. 자, 나 조건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의 곱. X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의 곱이 자, 6의 개수래. 그렇지? 그 원소들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반드시 곁들여져 있어야 돼.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곁들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 형태를 만들어 볼게. 2보 아니면 6보 아니면 6호야. 그렇지? 다른 건 2와 3의 배수가 아닌 형태니까 버려도 돼. 그럼 X집합에는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X집합에는 3 하나만 있어도 됩니까? 3 하나만 있으면 6의 배수가 안 돼. 그러니까 3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반드시 4가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알겠죠? 예. 얘는 짝이야.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6 하나만 들어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우리가 구하는 X집합에 6 하나만 들어가도 다른 원소랑 엮여도 어차피 6의 배수가 돼야 돼. 곱하면 무조건 6의 배수야. 그러니까 6은 하나만 들어가도 돼. 그죠? 자, 그런데 이 원소 얘랑 3과 6이 들어가도 돼, 안 돼? 상관없지. 4와 6이 들어가도 돼. 상관없어. 그죠? 어차피 6의 배수니까. 근데 3 하나만 들어갈 수는 없고 4 하나만 들어갈 수는 없어. 3이 들어가면 반드시 4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꼭 3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조건은 뭐냐면 6이 없을 때 그 집합에 6이라는 원소가 없을 때 같이 꼭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볼게. 원소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2개인 경우가 이렇게 조합이죠? 그죠? 예, 이렇게 조합. 자, 2개인 경우 먼저 보자. X집합 안에 3과 4라는 원소가 2개가 들어갔어.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이 하나 들어갔어. 하나만 들어간 경우는 봐봐. 그렇지? 6이 들어가 버리면 X집합은 반드시 무슨 집합이야? 모든 원소들의 곱이 6의 배수 형태가 돼. 그 다음에 3과 4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소가 두 개를 만족했고 최소 두 개를 만족했고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돼. 그렇지? 그럼 요 경우부터 먼저 만들어보자. 자, 3과 4가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원소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몇 개가 나올까? 이런 집합은 몇 개 있을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몇 개가 될까요? 3과 4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원소들이야. 그치? 그럼 조건이 뭐야? 얘와 얘를 포함한 부분집합에서 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몇 개야? 원소가 몇 개야? 예, 2의 3승이야. 그죠? 이게 몇 개야? 됐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번에 두 번째 와봐. 자, A집합의 종류가 이렇게 됐어. 3, 4, 5, 6, 7 이렇게 들어졌어. 그 중에서 얘는 6이 들어가 있다. 6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반드시 X집합이 둬야 되는데 X집합은 원소개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 2개 이상이어야 돼. 그치? 그럼 남는 원소 몇 개가 있는데? 남는 원소 4개가 있죠? 네. 4개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 몇 개야? 2에 4승 16개죠. 그죠? 그 중에서 만약에 공집합이 얘랑 만났어. 그럼 원소 6밖에 안 열어지지. 그러니까 이때는 X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다? 2의 4승계가 될 텐데 반드시 1을 빼야죠. 자, 2의 4승이란 말은 공집합도 포함하고 원소 하나짜리도 다 포함하거든? 그치? 그 다음에 3, 4, 5, 7 이거 다 포함하거든? 그치? 그럼 3하고 6하고 조합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얘네들 다 조합시키면 되는데 얘는 조합하면 안 되지. 얘는 조합하면 뭐가 돼? 원소 개수의 하나짜리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불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원소리에서 하나 빼야 된다고. 그럼 이게 몇 개야? 15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15개를 생각했는데 이 15개 안에는 15개짜리 안에는 자, 6 하나와 여기 6 하나와 그 다음에 3, 4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두근집합 이 안에 있어 없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요번에 여기서 봐봐. 여기는 분명 3, 4가 들어간다 그랬거든? 그럼 이 안에 6이라는 원소가 조합돼서 들어가는 두근집합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예. 3, 4, 6 말고도 6, 7 이런 조합도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개수랑 여기 들어가는 개수 중에 중복조합이 나오지? 중복수가 나오지? 겹쳐진단 말이야. 그럼 개수를 셀 때는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를 구해서 빼야 돼? X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야 돼? 3, 4와 6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집합은 중복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구해서 빼야죠. 이거는 제외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예. 그럼 A집합이 아까 원소가 5개라고 했으니까 3, 4, 5, 6, 7을 생각했는데 이 중에 3과 4와 6, 6이 들어가는 집합. 네. 그것들은 조합을 빼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럼 몇 개야? 얘네들을 3개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처럼 몇 개야? 2에 2승이야. 자, 2에 2승이란 말이야. 그럼 4개란 말이야. 네 개는 제외해야 돼. 중복되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개수를 두 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얘는 얘랑 얘를 더해놓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수를 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23개에서 4개 빼니까 19개가 정답이야. 그래서 별표 쳐달라고 한 거야. 알겠니? 예. 윤석이 됐어? 자, 정리하세요. 자, 158번인가요? 자, 158번 보자. 자, 이거는 숫자를 원소들을 조합해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158번. 자, 집합 A가 원소가 현재 5개야. 1, 2, 3, 4, A라는 원소 5개가 있고, B 집합에는 원소가 1, 4, 5 원소 3개를 이루어졌어. 자, X 집합의 원소의 종류를 다시 만들어 볼게. 자, X라는 값과 Y라는 값을 더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는데, 이때 나오는 X라는 원소는 어디 집합의 원소냐면 A 집합의 원소고, 그 다음 Y라는 값을 더했는데, Y라는 값은 B 집합의 원소야. 그지? 자, 그러고 봤을 때 X집합이 가져야 되는 원소 개수는 10이 돼야 되는데 이때 A 종류는 많은가 봐. 그 중에서 자연수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을 말해.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 여기 있는 원소들과 여기 있는 원소들을 조합해서 더할 거거든? 그럼 표를 그리는 게 제일 낫지? 그지? 표를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자, 여기 원소 종류가 1과 2와 3과 4와 A가 있어. 그치? 그 다음 여기 원소 종류가 1과 3과 5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한번 시켜볼게. 조합을 한번 시켜보자. 여기는 필요 없죠? 자,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 자, 두 개 더하였으니까, 그래, 여기는 x 값이죠? 여기는 현재 x의 값이고, 여기는 y 값이고, 예. 자, 두 개를 더했더니 2야. 얘는 3이야, 얘는 4야, 5야, 여긴 A 플러스 1이야. 자, 두 개 더했더니 4야, 5야, 4는 중복되니까 지워도 되죠. 예, 원소 이미 나왔으니까, 5도 나왔어. 버려도 돼. 여긴 안 해도 돼. 자, 이렇게 더하면 6이 새롭게 나와, 원소가.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7이라는 원소가 새롭게 나와. 그 다음 얘랑 더하면 6이라는 원소가 나왔으니까 굳이 안 그려도 돼. 그치?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중복되는 건 한 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태어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야, 얘도 쓰지 않아도 돼. 얘는 얼마냐? 8. 새롭게 나왔지.
그 다음 더하면 9 새롭게 나왔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A 더하기 3이야. 자 이거는 A 더하기 5야. 그쵸? 근데 X스팟이 가져야 되는 원수결수가 몇 개래? 10개래.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야. 11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 11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야, 얘네들은 서로 전부 다 다른 원소리 이루어졌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는, 이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봐봐, A는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들과 서로 같지가 않아. 절대로 이 안에 있는 것끼리는 같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몇 개야? 이게 8개인가? 6, 7, 8개. 8개 중에 반드시, 얘는, 만약 중복이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럼 요건 지우고 남는 게 몇 개니까, 10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중복 수니까 한번 나열해보자. 뭐부터 나열할까? 최대값이냐? 최대값이면은, 자연수 A가 지금 최대값이잖아. 경우라고 나눠볼까? 만약 A 플러스 1이 쭉쭉 다다다다다 나누는 거 생각해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과, 자, 같은 수가 나왔어. 얘네들과 2와 3과 4와 5와 6과 7과 8과 9가 같아졌어. 그치? 자, 그럼 얘가 하나가 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A가 이때 뭐 나오냐? A가 얘네 1 나와. 이거 A 갖고 왔는 거야? 얘네 A가 1 나와, 1. 그치? 그럼 A가 1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A가 1이면은 얘가 2랑 같아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 얘는 그럼 4가 되는 거야. 4가 다 중복되면 안 돼. 하나만 중복돼야 돼. 뭔가 알겠지? 그러면 A는 요 1이, 요거는 안 되는 거야. 자, A가 뭐가 되면? 2가 되면. A가 2가 되면 얘는 이제 얘랑 중복돼. 그럼 A가 2가 돼버리면 얘는 뭐야? 얘가 중복돼버려.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식이 아닌가. 여기는 뭐가 된 거야? 3이 됐지. 3이 되면은 얘는 4랑 같아진 거고, 얘는 뭐랑 같아진 거야? 6과 같아진 거야. 또 중복되는 거 안 돼. 그죠? 예. 그러면 얘도 A가 4야. 4는. 여기는 중복되고, 여기가 뭐냐. 7대 버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그지? 그럼 얘는 A가 5가 된 거고, A가 5가 되면 6이 중복된 거고, 여기는 5자리, 5를 주어도 얘랑 중복되니까 안 돼. 중복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럼 불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너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A가 6이면, 여기는 7. 여기는 9. 그럼 안 돼. 그럼 A가 8이면, 그럼 A가 7, 7 나오지? 7이면 여기가 중복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니까 됐고요. 더 이상 중복도 안 나오는데? 요거 가능하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8이면, A가 만약에 8이야. 8이면은 여기가 9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과는 중복되지 않지,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가능한데, 지금? 그치? 그럼 요거 하나만 따져봐도 되죠. 그럼 A가 최대값이 뭐야? 8이 맞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태현이 뭔 말인지 알겠어? A가 지금 최대값이니까. 자, 경우의 수를 두 번째 나눌 필요 있어, 없다? 값이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게 똑같이 2, 3, 4, 5, 6, 7, 8을 나눴어. 또 A가 꺼지잖아. 그치? 그럼 A가 여기는 0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0이니까 안 되는 거고, A가 또 1 나오지. 그럼 A가 1이면은 여기가 뭐가 돼? 2랑 중복이야, 그치? 그 다음에 A가, 여기가 1이, A가 1이었으니까 2랑 중복이고 여기가 다시 계속 중복수가 나오지. 그치? 자, 이쪽은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여기서만 구하면 돼. 자, 그 다음. 160. 4번이 있어서, 그치? 164번 별표 하실게요. 준호가 이렇게 오네. 자, 164번. 너네 이거 자이토리 해설지 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푸는 해설들이 있지.
자,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그러니까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한다 했으니까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전화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들어가 있어. 자, 근데 남자가 몇 명이냐면은 남자가 35명이 있고 여자가 30명이 있어. 자, 생각을 해봐. 자, 은행 A, B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 가의 조건은 뭐냐면 은행 A와 은행 B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남녀를 불문한 거야. 남녀가 다 섞여 있는 경우야. 그러면은 A를 은행을 선택한 학생들, 사람들, 그 다음에 B 은행을 선택한 사람들을 정답해 봤더니 그게 82명이 된 거야. 이 안에는 A, B 은행을 동시에 선택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나를 볼게. A은행과 B은행 중에서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수와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수는, 그러니까 차트팝 부분 얘기하는 거지. 자, 나는 이런 거 얘기한다. 자, 여기를 A라고 부를게. 여기를 MB라고 부를게. 그치? 자, 이 안에 전부 다 원조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A명, 여기는 B명, 여기 X명이다 보자. 그치?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몇 명이 돼야 돼? 65명 돼야 돼. 그치? A 앞에는 몇 명이 돼야 돼? 네, 65명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요거는 나왔으니까 X 값은 나오겠구나. 자, 보자. NA 값과, 그러면은 A 더하기 X거든? 그 다음 MD의 값이 A야. B 더하기 X야. 그게 82가 됐어. 그치? 근데 얘는 뭔 소리냐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X의 합이 65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X에다가 뭐를 더했으니까? X를 더했으니까 X값은 바로 나와. 얘가 65 더하기 X가 82입니다. 그치? 그럼 X는 몇이 되냐면 17이야. 여기가 17명이야. 여기가 17명이야. 이게 남녀 불문한 거야. 그런데 여기만 선택한 남자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선택한 남자와 여자의 수가 같대. 그러면 헷갈리는 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여기가 P 더하기 Q야.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은 PQR, R 더하기 S야. 그런데 요게 남자야. 요게 여자야. 그 다음에 요게 남자야. 요게 여자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던 남자 수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던 여자 수가, 예, 합이 어떻다고요? 예, 같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인지 나왔니? 아, A 더하기 B가 나오는구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65에서 얼마 뺀 거니까? 예, 17을 뺀 거니까. 그지? 그럼 몇이 되냐? 이게 48이 나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 A는 몇이었냐면은 P 더하기 Q였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B의 숫자 1은 R 더하기 S였으니까 두 개를 한번 더 해보자는 얘기야. 그지?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나 하냐? P 더하기 R과 Q 더하기 S의 한 것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A 더하기 B가 몇이니까? 이게 48이니까. 이렇게 해서 48이죠? 근데 요 숫자의 합과 요 숫자의 합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각각 얼마씩 나오냐? 이게 24씩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가 분명히 여기 A와 B은행 모두 이용하는 여자 수잖아. 근데 바깥쪽에 여자만 몇 명 있어? 바깥쪽에 여자만 24명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럼 안쪽에 들어가는 모두 이용하는 여자는 몇 명이란 얘기야? 모두 이용하는 여자 수는 전체 여자가 몇 명이었는데? 30명이었는데 바깥쪽에만 들어가는 여자가 몇 명이야? 24명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30 빼기 24에서 몇 명이 나오는 게 맞아? 6명이 나오는 게 맞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거 옆에다 써놔.
166번 같은 경우 어떤 원소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규정에서는 보통 부등식도 사용할 수 있고, 예, 뭐 벤다균 빌려가지고 원소를 직접 쓴 다음에 이제 계산 방법이 있는데 보통 부등식을 또 많이 사용하죠. 최대 최소에서는. 자, 이거 표현하실게요. 자, A18이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 13개. 자, B18이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 17개. 자, C집합에 갖고 있는 원소에서 21개. 자, 그 다음 두집합, A도 비교할 수 있는 원소에서 9개. 그 다음에 C집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원소가 어떻게냐면 6개야. 됐죠? 자,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N, C, 자, A와 B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이야? 네, 최소 값이야. 됐죠? 그럼 C집합에 갖고 있는 원소에서 제일 작았고, 그 다음 여기 원소에서 제일 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바깥쪽은, 지금 집합의 바깥쪽은 나와있지 않거든? 전체 집합이 원소에서는 안 나왔고, 그럼 이 안에서만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여기를 NA라 보고, 여기를 NB로 보자. 여기를 NT로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때 일단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가 6명이 들어간 건 맞고, 그치? 그 다음 A도 B가 전체 9명이라 할 때는 3명을 표시한 거 맞아. 그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나머지는 영역별로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때 알파벳을 써보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관계식 3개를 한번 해볼게. 자, 먼저 A 더하기 2의 합은 얼마냐면 전체 여기가 13명이니까 13에서 얘를 2를 빼면 될 거야. 그러면 N, 여기만 4명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B집합이 17명이니까 여기가 17명이거든? 그러면 여기, 아, 이거 6이야. 네, B 더하기 C. 그러면 여기가 9니까 9를 또 빼면 여기가 8이야. 그래서 쓸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C집합, 이렇게. 그러면 C, D, E가 남네, 그치? 그럼 여기만 몇 명이니까 21명이니까 예, 21에서 6을 뺐더니 15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자, 우리가 보이는 지금 원두가 C에서, C 집합에서 A와 B를 뺐다는 얘기는 요거밖에 안 났거든? 요거 원소에서의 최애, 소값이야. 그럼 D야, D를 찾아야 돼. 그지? 자, D를 나머지 문자에서 C로 표현해볼게. 15라는 수에서 C하고 2를 더해서 뺀 거거든? 그러면 이게 현재 D의 값인데, D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야. 6의 소라는 얘기는 이게 가장 커야 돼. 그러면 C 문자를 찾아봤더니 C 문자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이 문자 찾아봤는데 0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쉬워졌네. 그럼 얘는 2의 값은 얼마니까? 4에서 A 뺐으니까 2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가 나와. 최대라는 얘기는 A가 0일 때야. 그럼 4야. 이게 0일 때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C의 값은 8에서 9를 뺀 거니까 B를 뺀 건데 C가 또 나올 수 있는 최대는 예, 이게 제일 크게 나오면 이게 0일 때거든. 그럼 이게 8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고 두면 되는 거지. 그럼 D가 가질 수 있는 최소 값은 15에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 누구를? 10, 2를 더해서 빼면 다시 바로 3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필요하면 이거 적어 놓으세요. 예. 부등식을 사용하면 돼. 현아, 조리면 밖에 갔다 와. 껌 줄까? 170번의 특이 유형.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그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보통 NA 값과 NB 값이 나오거든? 그런데 얘는 NA와 NB가 주어진 게 아니라 NA와 NB의 합이 나왔어. 합이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자, 170번. 예, 별표 두 개였나요? 자, 일단은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N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이렇게 예, 그게 30명이야. 그치? 예.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수와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수의 합이 36이야. 그럼 NA 더하기 NB야. 합이 나온 거야. 각각이 나온 게 아니라 합이 나왔다고. 이런 게 특이한 유형이야. 특이 유형. 이런 건 특이 그래프 그려서 풀기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봉사활동 AB를 모두 신청하는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A, A급이거든. 자, 이 값의 구성값 맥시멈 최대와 미니멈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보래. 자, 합의 형태랑 우리가 90학끼리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은 뭐냐면은 합집합의 원칙이 있거든. 봐봐. A와 B는 뭘 의미하는 거야? NA 더하기 NB, 그치? 여기에서 뭘 빼고 하니까? 이걸 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한번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값에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냐? 자, 써볼게. 얘가 36이자. 이렇게 나왔지. 근데 우리 교집합이니까 이거 바꿔볼까? A급 B는 36에서 뭘 뺀 거냐면은 이걸 뺀 거야. 그치? 그럼 이 값이 가장 크다면 이 값이 가장 작아지는 거야. 그럼 우린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최대는, 자, 합집합의 최대는 항상 뭐야?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야. 그치?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3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30만 집어넣으면 A도 B는 최소가 얼마, 36에서 얼마 뺀 거야? 30을 뺀 거니까 6이라는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예, 합집합이 제일 끝에 언제라고요? 전체 집합이 되니까. 됐지?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합집합 나왔고 합은 나왔거든? 그러면 이걸 사용해보란 얘기야. 자, 부등식이 또 나오는데 교집합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교집합은 합집합보다 원소계수가 어떠냐? 왼쪽이 어때요? 더 커요? 작아요? 최대한 커, 작아. 작지? 근데 여기가 등호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등호가 나올 수가? 있지? 여기가 제일 어때요? 크게 나오려면 당연히 이쪽이 없어야지, 원소가.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 뜻이야. 교집합 자체가 합집합과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사용하면 되지. 그러면은 문제는 요 형태가 식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으니까 얘를 써보면 이건 NA 더하기 NB에다가 뭘 뺀 거야? NA급을 뺐거든. 근데 우리 여기서 이걸 알고 있어. 그럼 식이 뭐가 된 거야? 얘는 36 마이너스 NA급이가 되면서 이 부등식을 사용하기를 넘겼을 때 2 곱하기 NA급이가 얼마 이하가 된다? 36 이하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최대값을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게 최대가 나올 때가 언제라고요? 최대가 나올 때가, 예, 바깥쪽이 아예 없을 때. 바깥쪽이 아까 차집합에, 대칭 차집합 있죠? 이거. 요 부분이 아예 없을 때. 알겠지? 예. 그때를 최대로 잡으면 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1식과 2식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여기 뗐더니, NA2B는, 자, 최대가 얼마가 나오게 되니까, 예, 18이 나오게 되어있고, 최소가 6이 나오게 되어있다. 이 뜻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합을 구하세요. 24가 정답이야. 알겠지? 최대와 최소를 합하면은 24가 나오게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띠그래프로 좀 만들어서 풀기가 좀 힘들다, 얘가. 띠그래프를 풀 때는 A집합하고 B집합의 연결에서가 각각 몇 개씩일 때, 그치? 조건이 나왔을 때. 자, 그래서 170번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태연아, 이거 왜 질문이 있었어, 없었어? 왜요? 너 아까 앞에 조금 지각해가지고, 뭐 있었으면, 앞에 부분 질문 있었으면 선생님 제가 좀 지금 받아줄게. 예.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어저께 월스군마인을 보니까 서술형 스토리도 했고 고난도를 했는데 고난도를 선생님과 같이 풀었다고 안 풀어온 친구들이 있어. 고난도까지 다 답 내야 돼, 알겠죠? 답 구해야 돼. 예. 자, 요거 외에는 질문 없는 거니 따로? 그럼 명제와 조건 갈까? 자, 채린이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질문 있니? 괜찮아? 태영이는? 소용이 없고 다른 거 없고요?
몇 번째 거? 181번 한 번 더 해줘요? 이건 그럼 녹화 안 할게요. 통번으로 돼 있어서 22, 23번은 같이 돼 있어. 부동식의 지면까지 같이 돼 있으니까 윤이야, 이제 가서 준비해. 네. 자, 정석까지도 잠깐 정리를 해줄게.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이미 부동식 지면 부분만 다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사술기합병교까지는 뒷부분에, 자이토리 뒷부분에 보면은 그 절대부조식까지 내용 나와있거든? 예, 궁금하진 않을게. 오늘 필요한 거 거기까지 해줄게요. 시간 되면. 예. 자, 명제가 좋고. 자, 제목이 뭘로 되어있냐면 명제하고 조건으로 되어있거든? 명제와 조건이라고 했거든? 서로 두 개 다른 차원이야. 자, 일단은 명제의 정의 있잖아. 자, 테이프 설명입니다. 명제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명제의 정의. 명제의 정의는 뭐죠? 준혁아, 명제의 정의가 뭐야? 명제가 뭐냐? 똑바로 한다, 이씨. 명제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명확하게 구분 줄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문장도 되고 식도 되는 거야. 문장도 되고 식도 돼. 그래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명제인 것은 뭐라고 나오면 되겠지?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는 홀수이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가릴 수 있어. 문장이지만, 그치? 그냥 명제야. 자, 부동식을 한번 나볼게요. 나와. ESA 값이 4보다 크면 X는 2보다 작아. 참여 어디죠? X가 얘는 ESA가 4보다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X가 2보다 큰대죠? 그죠? 그럼 이 범위가 얘야? 이 범위 안에 포함되니? 거짓이지. 그지? X가 얘 2보다 큰 값만 삼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명제가 맞아 틀려? 참여 거짓이야? X가 2보다 큰 범위가 X가 2보다 작은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자, 선생님 지금 이거는 조건 명제를 얘기했어. X가 2보다 큰 수들의 모임은 X가 2보다 작은 수의 모임이 안에 포함됩니다. 라고 있어. 그치? 거짓이지. 명제야. 그쵸? 자,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조건 명제야. 조건 명제. EX가 4보다 크다. 명제 아니야? 이거는 조건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지. 조건 명제. 그럼 EX가 4보다 커요? 안 커요? 자, 이게 문제 1번이야. 이 문제 1번이고, 문제 2번이야. 이 문제 3번이야, 지금. 다른 문제야, 지금. 참여하고 지시야? X에다가 3집어넣으면 참이지. X에다가 1집어넣으면 거짓이잖아. 참과 거짓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아니지. 거짓, 얘는 참과 거짓을 말할 수도 없잖아. 얘는 명제가 아니지. 그치? 자, 이런 건 명제일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EX 플러스 2가 EX 플러스 2보다 커. 부동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명제는 아니냐? 이건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죠. 자, 식을 정리해서 써봐. 얘는 정리하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잖아. 그럼 X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좌변이 0인데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얘는 거짓이지 무조건. 그럼 명제가 맞아. 부동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명제가 아닌 건 아니야. 알겠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반례 조건을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일단 명제와 조건을 구분해 볼게. 명제라는 내용이 있고 조건이라는 게 있어. 제목처럼 명제와 조건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 그러니까 상반되는 게 아닌데도 개념 자체가 달라. 조건은 주어져 있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로 돼 있어. 됐니? 그럼 만약에 x의 값이 0보다 크다. 그 조건이죠. 얘네 여기 주어져 있는 어떤 원소를 다 집어넣어도 0보다 커. 3이야. 그치? 네, 이건 조건이야, 조건. 자, ex 더하기 1이 만약에 ex 더하기 2가 ex가 이 마이너스 2가 0이면 x는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x랑 1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이라는 원소가 없어. 그럼 얘는 x가 몇 나와? 1 나와? 1 나온 건 맞지만 1은 없잖아. 그럼 거짓이야. 그러니까 조건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원소에 따라. 그럼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아이고, 지금 촬영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던 그 P는 Q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자, 명제, 이것도 명제야. 이것도 명제야. 그렇지, 명제 부정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였지? 어떤 명제가, P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명제 부정은 낙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얘는 조건 P에 조건 Q가 있는데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하나 만들었어. 당연히 이걸 뭐라 불러? 이걸 조건 명제라 불러. 조건 명제, 아까 예를 든 게 아까 어떤 문제야? 이런 게 조건 명제야. 알겠지? 명제의 형식은,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명제할 때는 앞에를 가정이라 부르고 뒤에를 결론이라 불러. 그래서 자, 여기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놨더니 진리집합 라지 P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결론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을 만들어봤더니 Q집합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참이었다는 뜻은 뭐냐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전부 다 포함돼 있을 때야. 이렇게 얘기해. 진리집합으로 얘기했고, 자, 이 주어진 조건 명제를 부정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 부정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는 2의 약수이다. 그치? 어떤 수가 4가 주어져 있다. 근데 그것이 2의 약수냐 아니냐를 묻고 있어. 그치?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P는 Q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진리집합 P는 뭐가 되냐면 원소 4밖에 없죠. 여기 결론문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어? 2의 약수를 1,2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4는 2의 약수라고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지. 그럼 이건 거짓이죠. 이해 돼요?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4의 약수는 2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 봐봐. 2는 4의 약수가 맞아. 근데 4의 약수라 해서 전부 다 2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조건 P라고 하고, 조건 Q라고 했을 때, 자, 조건 명제를 만들어 봤어. 그러면은 진리집합 라지 P를 만들어 봤더니 유서가 4의 약수는 1, 2, 4가 있어. 그치? 진리집합 Q는 원소 2밖에 없어. 됐죠? 그럼 포함이 되질 않아. 그럼 그가 정답해서 조건도 거짓이야. 그러면은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 발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발레, 자, 내일 모레 시험 문제 나와. 자, 발레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들어줄 수 있는 얘들의 모임이야. 반증이 되는 얘들의 모임이야. 그럼 발레라고 하는 건 여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가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결론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원소야. 그게 뭐야? 1과 바로 4 때문에 그래. 됐지? 그럼 발레의 모임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P집합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하지만 Q집합에는 포함되면 안 돼. 동시에.
반려의 집합을 여기 찾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동기 중에서 만약에 이거 없다고 하면은 진리 집합을 따졌을 때 이것도 반려의 집합에 해당되는 거야. 자, 원통할법으로 얘기하면 전체 집합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게 P집합이 이게 Q집합이야. 됐지?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원소는 여기가 2가 된 거고 여기에만 있는 원소가 1, 4를 해야지. 그럼 명제가 P이면 Q이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데 거짓인 이유를 들어보세요. 이유까지 듣지 않아도 발레만 하나만 들어봐도 거짓이야. 그렇지? 1과 4 같은 원소들은 가정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만 결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들이거든. 그럼 발레의 집합은 여기만 응해야지. 그치? 1, 4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집합을. 자,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나이스! 자, 윤석이 대답해. 자, 나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야.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에 명제가 거짓이 됐다고 했을 때, 발레가 될 수 있는 모임들을 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 명제가 거짓이거든? 그러니까 이 명제가 거짓인 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 발레 집합이라 불러. 발레 집합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야? 가정을 만족은 해. 가정을 만족은 해. 이게 P의 여집합이거든, 그치? 예. 왜냐면 얘가 P의 여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발레의 모임은 뭐냐면은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면 안 돼. 알겠니?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해석하면은 얘는 P와 Q의 여집합이니까 원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을 만드는 게 바로 발레의 집합이라는 뜻이야. 정석에는 요 문제가 없어. 얘들아, 너네 시중교재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발레의 집합은 이렇게 찾게 돼 있어. 발레는 어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면 안 되는 모임이야. 아, 윤석 엎드려. 엎드려 있어. 지금 그 정신으로 무슨 수업을 들어? 그냥 엎드려 있어. 나중에 동영상 봐. 동영상 봐, 그냥 나중에. 자, 지금 발레 집합까지 얘기했어. 자, 내용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 나중에 할 거고요. 역, 이, 대우라는 내용이 있었어. 자, 그 전에, 부정, 명제 부정에서 잘 나오는 것을 먼저 할게. 자, 명제 부정.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것들이 그냥 첫 번째 이런 거였지. 그치? 그리고의 부정은 뭘로 해석되는 거냐면은, 또는 해석되는 거였고,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교집합의 부정이 바로 합집합이었고, 그치? 그래서, 요걸 가지고 너네들이 해석했던 게 뭐냐면은, 명제가 차이면 대우가 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었거든? 자, 만약에, 명제가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창이야. 그럼 진리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Large P는 Large Q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치? 여기다가 양변에 뭐를 붙여볼 거냐면은 여집합 규율을 붙여볼 거야. 그치? 그럼 포함 관계가 뒤집혀질 거야. 그럼 요게 창이면 요게 창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Q의 여집합을 다 조건 명시해야 돼. 얘는 무슨 조건이냐면은 Not Q야. 나 Q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나 P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 됐다고 하면은 자, 이 순서를 뒤바꾼 게 바로 여기였거든? 자, 여기 뭐야? Q이면 P이다가 여기였어. 그거의 조건을 각각 부정한 게 대우야. 대우, 마주할 대자의 짝우야. 명제와 짝이 되는 명제.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가 참이 되는 거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반드시 거짓인 이유가 여기서 나와. 알겠죠? 예, 이거 나중에 다시 추가 설명해줄게.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A의 값과 B의 값과 C의 값이 같아. 자, 이런 명제가 있어. 얘를 부정해봐. 뭔 소리야? A는 B랑 같이 같지 않고 C랑도 같이 같지 않다가 부정이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지. 그치? 자,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얘는 A랑 B랑 같이 같고 B는 C랑 같이 같고 C는 A랑 같이 같다라고 했거든. 해석하면 그럼 이걸 부정했을 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맞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맞지? 예, C의 값도 A랑 값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맞지? 그런데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지. 부정을 얘기할 때. 근데 바로 또는이죠. 그죠? 자, 뭔 소리야? 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치? 얘는 A랑 B는 값이 같지 않으면서, 그치? B는 C랑 값이 같은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다 같지 않을 필요는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봐봐. 다른 거 예를 들어볼게. 자, A의 값과 B의 값을 곱해봤을 때 0이거든? 그럼 이거의 부정이 뭐냐? A 곱하기 B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닌 게 부정이지. 그러면 이걸 해석해봐. 얘는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해석해보면 A가 0이 됐거나 B가 0이었다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A가 0이 되고 B는 0이 아니어도 돼. 그리고 A는 0이 아닌데 B는 0이어도 되는 내용이야. 근데 A와 B가 동시에 0이어도 돼.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또는이야. 알겠지? 그런데 부정시켰을 때 얘는 0이 아니었다는 뜻은 네 가지 경우를 나눠봤는데, 자, 둘 다 0이 아닌 경우도 한 가지가 있지. 그 경우만 얘기하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네 가지잖아, 전부 다. 그 중에서 요것만 제외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는 내용이죠. 알겠죠? 해석을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모든과 이제 일부분을 얘기하는 올과 썸의 의미를 놓고 생각해볼게. 자, 올의 의미가 있어. 영어 시간에도 너네가 부분 부정을 배웠어. 모든의 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넌이라고 해석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전체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정이 이게 아니라 그랬지. 그치? 올의 부정은 뭐라고 배웠어? 나 올이야. 전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일부분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 해석이 뭐야? 바로 썸이야. 그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최근에 예를 많이 든 게 이거 있었잖아. 자, 모든 너의 중학생이니까 모든 중학생은 머리가 짧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갑자기 명사 중학생이 막 검정고시 학생으로 변하니? 부정한다고 해서 그렇진 않잖아? 그치? 어디만 부정하는데 전체야 전체가 아니라는 것도 있어. 모든의 부정은 썸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어떤으로 바뀌지? 어떤이라는 말은 썸을 얘기하는 거야. 일부분의 학생은 그럴 수도 있고 일부분의 학생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중학생은 머리가 짧지 않다가 정답이지. 머리가 짧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부분의 중학생은 머리가 길기도 하지만 일부분의 중학생은 머리가 짧기도 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해석하고 할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거든. 자, X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 이거나, 그치? X의 범위가 4보다 크다의 부정을 만들어 볼게. 이거의 부정을 어떻게 만드는 게 맞아? 자, 수직선으로 표현해볼게. 얘는 명제의 원소들의 모임을, 자, 즉위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자, 수직선상에다 얘를 표기할 수 있지. 얘는 1 이상이면서 어디를 의미하냐? 2보다 작은 부분. 그치? 그 다음에 4보다 큰 부분을 다 얘기하죠. 그치? 그럼 그걸 부정했다는 얘기는 어디를 포함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 부정이 어디야? 그러니까 얘는 x가 1보다 없대야 돼. 1보다 작거나지. x가 1보다 작거나, 그치? x가 2와 4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죠. 그치? 네. 또는 얘는 x가 1, 2와 4 사이에 있는데 등호가 없었으니까 부정하면 등호가 들어가 버리지. 여기 등호가 있었으니까 등호를 빼버리는 거고. 이게 부정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역을 표시할 때는 부등식 표현, 특히 수익성 사례에다가 영역을 표현해주고 부정식을 한 번에 써도 되는 거고, 그렇지? 각각을 부정시켜 써도 되는 거고. 예. 자, 그 다음. 자, 명제 부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어. 자, 이제 명제 성질 중에 역이 대우라는 내용이라서, 자, 명제와 역과 대우가 있었는데, 선생님 이까지 같이 해줄게.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다루진 않아. 다를 이자야, 얘가. 한자로. 근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다루거든? 명제와 역과 대우는 다뤄. 근데 예전에 뭘 배웠었냐면 이랑.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이라는 명제를 배웠었어. 동시에 알아볼게. 자, 명제가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있어. 이게 명제야. 역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가정과 결론을 순서를 뒤바꾼 거야. Q이면 P이다가 역의 명제야. 아니? 자, 이까지 같이 써줄게. 이는 뭐냐면은 이 명제의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봐봐. 만약에 얘들아 이런 명제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 이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썼거든? 그러면은 2라고 하는 언더의 모임을 우리 P조건으로 본 거고, 그 다음 4의 약수의 모임을 Q조건으로 본 거야. 아니?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해 볼게. 이 명제를 부정한 내용은 뭐냐면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게 명제의 부정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변하지 않아. P는 낙수이다가 부정이야. 알겠지? 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주어진 가정과 결론을 모두 뒤바꾼 게 이야. 명제 부정이 아니에요. 자, 명제 부정이 아니라 이는 얘랑 얘를 각각 부정한 거야. 이게 이거든. 이건 알고 있으면 그냥 편한 거니까, 아,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해. 자, 이거에 대해서 이도 만들어 볼게. 뭐라고요? 이라고 하는 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거야. 이게 이야. 그러면 6번한 두 개를 봐봐. 순서를 뒤바꿨잖아? 그러면은 이건 다시 역의 관계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역의 이를 구하나, 아니면 이의 역을 구하나, 그 대우 명제가 같거든. 이게 대우거든. 그치?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역을 형태로 봐. 주어진 명제 역의 이의 역은 뭐야? 다시 대우죠. 그치? 그러니까 명제가 반드시 참이면, 명제가 반드시 참이면 대우가 반드시 참이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반드시 거짓이야. 자, 잘 들어. 주어진 명제의 역이 얘거든? 그러면 대가정말로 봤을 때 이게 대우관계거든? 그럼 주어진 명제의 역과,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의 이는 서로 무슨 관계야? 대우관계야. 잘 들어. 얘가 기준이야. 주어진 명제가 기준이야. 이 명제에 대해서 역과 이는 반드시 참 거짓이 같아. 얘가 참이면 이도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반드시 거짓이야. 알겠지? 자,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는 말 그대로 참 거짓이 같죠? 주어진 명제의 역과 이를 잘 봐. 역과 이도 대우 관계야.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역과 이는 얘가 참이면 얘도 반드시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라는 뜻이야. 아까 증명을 해줬고요. 알겠죠? 예. 자, 진료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자, 개념 설명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따져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3만 조건 볼게. 자, 3단 논법.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데, 자, 사람은 동물이야. 자, 동물은 먹어야 살아. 그러면, 그 사람도 먹어야 사는 거야. 알겠지? 포함한 게 이렇게 해야 돼. P는 얼도 성립하고, not 얼이면, not P도 성립하단 말이야. 잘 들어. 판단 문법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 P이면 Q란 얘기는, not Q이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not P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Q1은 R이다의 대응형제 보니까 나와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나 Q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과가 반드시 여기에 도달한다 했거든? 자, 부정시키지 않았을 때 명제 결과가 여기죠? 예, 부정시키면 명제 결과가 여기지? 자, 이건 어떤 결과에서 나왔을까? 요 두 개를 연결되게 만들면 되지. 여기가 여기랑 연결되지. 그치? 그럼 나와 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나피로 가는 거지. 그니까,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은 먹어야 살아. 그럼 먹지 못하면 뭐야? 사람도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동물이죠? 자, 잘 들어. 사람은 동물이죠? 동물은 먹어야 살죠? 그치? 그럼 결국 사람도 먹어야 사는 거지? 그런데 이거의 명제에 대우주 차이라고 했으니까 해석하면 먹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선생님 많이 먹어요. 알겠죠? 예. 해석하기 나름이야. 자, 주어진 명제나 식이 어렵게 해석되거나 그러면 이걸 대우로 바꿔서 푼다 그랬어. 예. 좀 이따가 정석에 있는 기본들을 몇 개 다뤄볼게.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충분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야. 자, 벤 다이어그램을 얘기해주면 이런 포함 관계를 얘기한다. 여기가 현재 충분 조건이거든? 여기가 필요 조건이야. 그치? 충분 조건을 되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충분 필요가 아니야. 필요 충분이라고 얘기해.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그치?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도 되는 거야? 참이야.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참이야. 알겠지? 하지만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필요 충분이 되는 건 아니지. 포함하기가 다르니까. 예. 자, 그래서, 요런 거 다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P2면 Q2다라는, 조건을 놓고 봤을 때, P는 Q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걸 따져주려면, 반드시 명제가 참인지, 명제가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역도 참인지를 알아봐야 된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나왔어. P는 Q가 되긴 하지만, P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때 주체를 얘기한다 봐봐. P, 는, 그래서 주체가 P야. 요번에는 Q, 는. 그럼 주체가 Q야. 그럼 P는 Q의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Q는 그랬어. 그럼 얘는 P에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기억나냐? 기억나? 자, P는 Q에 무슨 조건이야? 윤석이 기억나? Q는 P에 무슨 조건이야? 그럼 P는 Q에 무슨 조건이야? 자, 화살을 누가 쏘고 있어? P가 쏘고 있지? 화살을 누가 맞아? Q가 맞죠? Q가 지금 화살을 맞았잖아. 맞으면 뭐가 나니까? P가 나죠? 화살을 맞는 아이가 P가 나지, P. 맞는 아이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냥 이거 명칭을 정의한 거야. 이거 외우는 거야. 화살을 맞으면 P가 나잖아. 그치? 그러면 Q가 필요 조건이야. 알겠지? Q가 P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반대로 로빈우드가 누구야 지금? 화살을 쏘는 애가 P지 않아? 로빈우드다. 얘가 충분 조건이야 그냥. 화살을 쏘는 아이가 충분 조건이야. 봐봐. 너네가 1년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쉽다고 느꼈는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기회가 안 되잖아. 그치?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헷갈리면 어딜 봐라? 화살을 누가 맞았는지 봐라. 알겠지? 맞으면 피가 나게 돼 있어. 알겠지?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면 너네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예. 자,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자, 저기, 정석에 있는 문제 몇 문항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자. 이런 거 해석해볼까? 참거주 관계 비교하는 거? 자, 선생님 참 끼울 테니까 정적 참조하려고 하시고요. 봐봐요. 몇 번이 그런 건가? 3번 보자, 3번. 자, 22-1번에 3번 한번 볼게.
정석이 아니면 정석까지 하고 있어요. 자, P 조건이 뭐냐면 절대값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보다 크대요. X, Y는 분명히 실수값이야. 복소수가 아니고요. 자, Q 조건이 뭐라고 하냐면은 X 곱하기 Y가 음수로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래. 됐죠? 자, 판단하려면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이거는 두 개의 곱이 음수냐, 아니면 부호가 서로 다르냐, 이걸 얘기한 거고. 자, 이거 해석해보자. X 더하기 Y가 현재 양인지 0인지 음인지 몰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저울을 나눠볼 거야. X 더하기 Y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X 더하기 Y가 음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 X 더하기 Y가 0일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이게 양이었다면 당연히 X 더하기 Y 꼴로 정리가 된 거고, 그 값이 X 더하기 Y보다 클 수가 없지. 그럼 X 더하기 Y는 양수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X 더하기 Y가 만약에 음수였어.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게 참이냐? 자, X 더하기 Y가 음이었어. 이게 음이니까 이 전체는 무슨 수야? 양수야. 얘는 음수니까 참이야. 그치? 예.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0이래. 그럼 0이 어떻게 0보다 크냐? 그럼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이걸 해석한 결과는 뭐냐면은 결국 X 더하기 Y가 뭐였다는 얘기야? P 조건은 X 더하기 Y가 음수였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 X 곱하기 Y가 꼭 음수인가요? 그럼 거짓이지. 왜래?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어때? 두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3 음수지만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양수가 되죠. 잘못된 거지. 관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만약에 이걸 역으로 한번 볼까? Q이면 P가 맞는 거니? 그러면? 자, 곱했을 때 음수라고 했으면은 더했을 때도 음수니? 참여 어디죠? 자, 일단은 얘는 거짓이라고 했어. 자, 얘는 일단 거짓이야. 잘못됐어, 지금. 아까 발레를 들었으니까. 그치? 그럼 역을 한번 써볼게. 역은 뭐가 되냐? X 곱하기 Y가 음수가 되면 X 더하기 Y가 음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발레 들어볼래? 발레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만족해야 돼? 가정 부분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면 안 돼.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뭐가 있어? 2역? 이렇게요? 어, 곱하면 음수죠. 그죠? 근데 더하면은? 더하면은 이게 양수죠. 어, 잘못된 거지. 얘도 거짓이지.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주어진 대우 명제도 볼까? 거짓이야. 주어진 명제가 여기, 아, 여기 거짓이야. 모두 거짓이야? 2도 거짓이야. 됐지? 2는 근데 안 다룰게. 너네 교육과정 따졌으니까. 자,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보자. 자, 여러분. 주어진 명제가 현재 거짓인 명제로 판명이 됐지. 그러면은, 명제는 항상 결과가 무엇과 무엇밖에 없어. 참과 거짓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명제 자체가 거짓이면, 이 주어진 명제 하나를 large or이라고 볼게. 그럼 요게 지금 거짓이 됐거든? 그럼 not or은 뭐야? 참이야. 그치? 자, 얘를 부정해봐. 얘를 부정하라. 바꿔볼게. X 더하기 Y가 0 이하 미만이 아니라 0 이상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부정할게. XY가 0 이상이야. 잘 살더라. 이게 부정이 맞아 틀려. 선생님, 이거 부정이라 그랬어, 이건? 부정은 어디라 했어? 여기 가만 놔두는 거지? 여기 부정이 되지. 뭔 말인지 알아? 여기 부정이 되지. 자, 아까 2는 4의 약수라 그랬어. 이거 참이야. 그치? 이걸 부정하면 뭐가 돼? 2가 아니면이야? 아니지.
2는 4의 하수로 바뀌지. 아, 4의 하수가 아니라로 바뀌지. 이게 부정이지. 그죠? 그럼 이건 참이었다면 이건 뭐가 돼? 거짓이 돼. 안 봐도 거짓인 거야. 됐지? 네. 조건 명제에 대해서는 어디를 판별하는 거야? 네. 뒷부분을 바꾸는 거야. 네.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만들라고는 안 해. 모든 거 어떤 그림과 뚫는 개념 가지고 부정을 시키지. 네. 인정할? 네. 인정 알겠어, 문서인가? 마네킹이냐, 그냥. 가랑이냐. 자, 22-. 이런 건 됐어요. 지리파 여러분 잘 하시니까. 이런 거. 기억날 거야, 그지? 자, 집합 가지고 표현했어. 자, 문제에서 전체 집합에 있는 공집합이 아닌 PQR 집합이라고 했어. 자, P합 Q의 집합이 P 집합과 결과가 나타나고, Q, 교, R 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다음 보기 중에서 창이 아닌 거 찾아라 했거든? 자, 얘는 뭔 소리냐면은, 두 개를 합쳤을 때 P 집합이라는 얘기들? P 집합이든 파일이죠. 그 다음에 Q집합과 R집합은 서로 소인 관계였어,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벤다이그램 그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자, 이게 Q집합이야. Q집합이 P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됐죠? Q집합과 R집합은 만나는 건 없어. 하지만 P집합과는 만나는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R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겹치게 된다고 했어. 자, 전체 집합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됐죠?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 뭐를 의미하는 거야? Q가 P입니까? 라고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 쪽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됩니까? Q집합은 P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아, 그치? 이런 식으로 따져. 자, 2번 얼은 not Q입니까? 자,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large 얼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얼집합은 Q가 아닌 쪽에 포함되어 있나요? 맞아요. 참. 이런 식으로 다룬다 했어. 그치? 이게 정답 몇 번이냐? 5번이었냐? 자, 5번. P 또는 Q는 R입니까? 지리 집합으로 따지면 P 집합에 누구를 합쳤을 때, Q 집합을 합쳤을 때, 그게 R 집합에 포함됩니까? 예. P와 Q는 뭐를 의미한다 했지? P를 의미하는 거지. P 집합이 R 집합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너무 잘못된 거죠. 그죠? 일부분은 포함되지만 일부분은 안 되니까. 예. 참이려면 모든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이거 하나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해볼까? 자, 다음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참 거짓을 말하는데 명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부정을 얘기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명제가 일단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고 너희랑 같이 부정을 만들어서 다시 참가할 건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그래, 1번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는, 그러니까 X의 값이 1부분의 X가 되느냐, 아니면 주어져 있는 모든 실수 X가 다 포함되느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만족이 됩니까? 어떠한 X를 다 집어넣어도 얘가 참인가? 자, 일단 거짓이죠. 왜죠? 자, 넘겨볼게요. 왜냐면은 X에서 X마이너스 곱해서 뺐을 때, 뺀 걸 곱했을 때, 이게 참이라면 X는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참이야. 그치? 그럼 이 범위에 없는 값을 집어넣는 게 거짓이 되는 거야. 뭐야? 이건 거짓이죠? 이건 거짓이 된 거지? 판례를 들어봐. 판례 어떤 거? 이 범위 안에 없는 거. 뭐가 있나? 0 같은 것도 있지? 1 같은 것도 있지? 0.5 같은 것도 있지? 이건 다 판례야. 그러면 판례 X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참여를 하는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는 부정기 성립하지 않아. 일부분의 X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거짓이야. 그런데 얘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이 아니라 이제 모든이 뭐를 변해? 일부분의 X로 변한단 말이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변해. 그치? 그럼 여기도 부정을 시키는 거죠. 이 전체 명제가 P야. 이게 명제가 P거든. 우린 지금 다 P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의 값이 x보다 어떨 때야? 작거나 같을 때야. 자, 얘를 풀게 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0이야 라겠고, 이거의 부정이 뭐야? x가 0 이상 1 이하인 거지. 범위가 여기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모든 게 아니라 일부분이야. 이 범위 안에 있는 일부분에 x가 존재하면 맞는 거야. 이거. 여기 0.1 같은 거 있잖아. 0.1 하나 있잖아. 0.1 하나 있잖아. 그럼 참이지. 얘는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야.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부정한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지. 알겠지?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대응에 대해서 살펴본 거 내용 하나.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다. 예. 자, 넘어가 보고, 이거 3단 녹음 볼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3단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연결고리만 만들면 되고,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이거든. 자, 6번에 1번 보면 P는 not true라고 했고요. not 어림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true라고 했죠. 그러면 P는 not 어림이가 조건이 세 종류 이상 나왔을 때, 자, 이 명제 조건과 이 명제 조건이 동등하게 갖고 있는 조건이 Q조건이야. 그럼 Q조건에 대해서 뭔가 연결고리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순서를 뒤바꾸든 여기를 순서를 뒤바꾸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응명제를 바꿨을 때 연결고리가 나오게끔 하면 돼. 나트이면 어리 대우야. 그치? 그럼 연결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알겠지? 그럼 P이면 결국 나트가 되는 거고, 나트이면 어리라고 했으니까 P는 결국에 어리 되는 거야. 잘못된 거지. 그치? 자, 2번. 이번에 P이면 나트라고 했고요. 어리면 트래요. 자, 여기랑 연결고리 만들 수 있는 거 아까 위에서 푼 것처럼 여기를 대우로 바꾸면 되겠다. 그치? not 2이면 not 어리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가 연결고리야. 그럼 여기가 연결됐으니까 P는 결국 not 어리 맞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이 참인 거야. 아, 2번이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예. 네? 네. 자, 조건 가져가 해볼게. 넘어가자. 아, 혹시 너네 자이토리에 이런 문제 있니, 없니?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 있나, 없나? 자, 잠깐만 살펴볼게. 더 필요한 명제 조건, 이런 거 있나, 문제가? 있으면 이거 잠깐 다르고 할게. 더 필요한 조건은 없죠? 여긴 없는 것 같다. 됐다, 이건 넘어갈게, 그냥. 예, 넘어갈게요. 자, 22-8번. 이거 전에 중요한 문제라고 했지? 태어나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 맞나? 복습이 좀 돼? 복습이 좀 돼? 그냥 문제 풀라고 할까? 아, 복습이 되면 된다고 하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해. 복습이 돼요? 자, 22-8번. 자, 조건 네 종류가 있다. P, Q, R, S라고 하는 조건 네 종류를 놓고 봤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걸 찾아보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화살을 누가 써도 거냐면 P가 화살을 써야 돼. 자, 두 번째, Q는 어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가 화살을 맞아야 돼. Q가 화살을 누구한테서? 예, 어른한테서 화살을 맞아야 돼. 자, 세 번째, 어른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어른 화살을 맞아야 돼. 누구한테서? S한테서. 자, 이번에는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S가 화살을 맞아야 돼. 누구한테서? Q한테서. 이게 다섯이 돼. 그럼 얘네들한테 이렇게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돼. 자, 보자. P이면 Q이다라고 했고, R이면 Q다인데, R을 어디다 놓기가 힘들어. 그치? 그럼 밑에 아무 데나 놔, 이렇게. 그치? 그 다음 S이면 R이 된다래. 그러면 이렇게 놓게 되면. 그 다음 Q이면 S래요. Q이면 S, Q가 이렇게 S,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다성립 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그럼 P는 어리기야 무슨 조건이야? P는 어리되기야 무슨 조건이니까? P는 어라는 화살을 쓸 수 있니, 없니? 쓸 수 있잖아요. P는 어라는 화살을 쏘기도 하죠. P는 어라한테 화살을 맞아요, 다시? 맞진 않죠? 그럼 P는 R한테서 화살을 주기만 하고 있으니까
P는 R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 뭔지 알겠지? 그러면 조건 Q와 조건 R과 조건 R은 서로 무슨 관계야? 무슨 조건 관계야, 책이나?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런 걸 우리 뭐라 불러? Q와 R과 S는 전부 다 상등이야. 같은 값이야. 상등. 서로 같다. 혹은 동치. 같은 값이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전부 다 같은 말이지. Q와 R과 S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고, 나머지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자, P는 S이기가 무슨 조건인가 기억해. P는 S가 되기가 무슨 조건이에요? 화살을 P에서 S한테 쏠 수 있지만, 다시 개발해도 받을 수는 없어. 그치?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 맞아. 자, 니은, 요번에는, 얼은 P가 되기가 필요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입니까? 아니면 충분 조건입니까? 자, 얼은 P한테 화살을 못 쏴. 얼은 P한테 화살을 못 쏴. 하지만 얼은 P한테서 화살을 맞을 수 있어. 아까 얘기한 거야.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 맞아. 알겠지? 자, D은 요번에는 Q는 S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Q는 S랑 필요 충분 조건이 맞지. 서로 주고받으니까. 네. 그럼 필요 충분 조건 Q는 S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 둘 다 되는 거니까 필충 필요 충분 조건 줄여서 해주세요. 네,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되게 다참이야. 네, 이렇게 따져둘 수 있다 그래서. 최영아 기억났어?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 문제 중요한 거니까 보자. 발대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얘는 조건에 뭐라고 하냐면 XYZ가 전부 다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래요. 자, 예전에 너네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체크해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복소수래요. 실수가 아니에요. 자, 문제에서 P는, 조건 P는 조건 Q에 무슨 조건입니까? 조건을 따질 때는 명제가 참인지 역조참인지를 따져야 돼. 자, 1번에 보니까 P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 XY가 0이야. Q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 XYZ가 0이야. 그치? 그럼 XY가 0이면 당연히 XYZ는 0이야. 그치? 여기가 0이면 당연히 0이야. 그런데 0을 봐. XYZ가 0이라서 꼭 XY가 0이라 볼 수는 없어. 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거짓이야. 그럼 P는 얘는 Q에 대한 화살을 쏘고만 있는 입장이니까 충분 조건인 거야. 자, 2번. P 조건은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가 각각 실수래요. Q 조건을 봤더니 얘는 각각이 실수입니까? 각각이 실수입니까? 묻고 있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편하게 풀 수 있거든? 자, XY가 각각 실수가 되면 합한 것도 당연히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고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이가 얘는 참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XYZ가 복소 조건이거든. 그럼 결과물이 실수라고 해서 각각은 실수냐? 아니냐가 뭐가 있다 했어. 여기가 뭐 복소수 I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가 I 같은 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결과물은 실수인데 얘가 1이죠. 근데 각각은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또 반려가 되는 거야. 그럼 P는 Q한테서 화살을 맞고만 있으니까 얘는 결국 필요 조건인 거야. 됐죠? 자, 3번. 자, 이제 집합 가져가면 볼게. P 조건은 뭐냐면 A 교, B 교, C가 A 결과물이 나왔고 Q 조건은 뭐라고 하냐면 A 합, B 합, C 자, 이 결과물이 B 합, C랑 같대. 그치? 각각에 대해서 조건이지? 자, 볼게요. 집합을 두 개로 봤어요, 이렇게. 집합 두 개를 겹쳐지고 보게 했더니 A 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A가 더 좁았다는 얘기야. 그럼 A는 반드시 어디 포함돼? B, 교, C에 포함되어야 되는 결과물이 나와. 자, 얘도 집합 두 개를 이렇게 봤어. 두 개를 합쳤더니 B 합 C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이 더 컸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마찬가지 B 합 C에 들어가. 그치? 그러면은 이 왼쪽이 참이면 오른쪽이 참인지를 판단해 볼게. 참인 것이니 교집합은 당연히 여기보다 영역이 작은 부분인데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아. 그림으로 판단해 보면 돼. 그림으로 판단하면 되잖아.
이게 BC팝이고 CT팝인데 AC팝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대. BC팝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합체팝에 들어가 있는 건 참이야. 합체팝에 들어가 있는 건 참이야. 그런데 연결 볼게요. AC팝이 만약에 B합식에 들어가 있어. 그렇다고 AC팝이 꼭 BC팝에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어? 전체에 들어가 있거든? AC팝이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 여기. 그렇다고 해서 AC팝이 꼭 여기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니? 아니죠. 이렇게 걸쳐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AC팝은 합체팝에 포함되지만 BC팝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거짓인 거야. 그치? 그래서 조건 B는 조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소고만 있으니까. 그치? 자, 너네 연습 문제. 자, 창 띄워줄 테니까 요 문제 풀어보세요. 자, 22-8번 풀어보자. 자, 선생님 창 띄워놨지? 자, 22-8번.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자, 저거 한번 풀어볼게. 자, 제한시간 2분. 자, 이거하고 나오는 시간 넣어줄 거야. 됐어? 알겠지? 자, 저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 그냥 노트 오다 못해도 그냥 풀어봐.